이 이런 사주를 12운성을 사주를 풀 때 접목하는 방법 사주 푸는 요령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내가 지금 해주는 것은 이렇게 잘라서 나무를 쓰냐 금을 쓰냐 그죠? 목 쓰냐 금 쓰냐 편하잖아요 그죠? 목을 쓰냐 금을 쓰냐 했다 목 쓰냐 금을 쓰냐 그러면 이 연월 걸 먼저 쓰니까 이건 수화는 아니고 목을 쓰는 사주잖아요. 그죠? 나무를 키우는 사주다. 그죠? 금은 없다. 깔끔하다. 딱 하나밖에 안 한다. 그죠? 여기에 목하고 금이 다 있으면 그 중에서 센 놈 쓴다. 이 사주는 나무 키우는 사주인데, 나무 키우는 사주는 나무를 키우려면 나무 종류가 갑목이다. 그죠? 나무 종류와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나무를 키우는데 땅은 얼마나 있는지, 또 태양은 떴는지, 그죠? 물은 충분한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이게 이제 이 물이 지금 많다 적다? 많은 편이고 겨울 물이니까 이게 식신이 식신 그죠? 식신은 더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식신. 그렇게 푸는 요령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두 번째는요. 일단 재관에 생긴 꼴을 보는 거야. 재관. 알겠죠? 재관. 우리가 원하는 건 재와 관이다. 재와 관. 남자 사주는 뭘 먼저 본다? 무조건 재를 먼저 본다 하겠죠. 여자 사주는 무조건 관을 먼저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재관이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있다 이렇게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똘똘한 놈을 가지고 사주 푸는 거야. 그럼 이 사주는 갑인이 재고 병화가 관이잖아요. 그죠? 재관인데 그죠? 이 사람은 이 재관이 어떻게 잘 돼 있냐 보는 거야. 알겠죠? 이 사람은 재관이기는 사회 명암이잖아. 물론 박사하기도 되지만, 그죠? 재관이 사회 명암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재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죠? 재는 어떻게 되냐면 옆에 바로 축이 있고, 그죠? 머리에는 목을 또 이고 있고, 또 병도 이렇게 구조로 돼 있다, 그죠? 이거 수생목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알겠죠? 수생목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목하고 수하고는요. 인목은 이미 자수에서 축을 인이 왔잖아요. 인이 수를 만나면 빠꾸 한다 안 빠꾸 한다? 빠꾸 하는 거야. 인은 묘로 가야지. 자는 인을 만나면 좋지 앞으로 나갈 거니까. 인은 이미 봄에 들어왔고 자는 겨울이잖아. 그러면 인이랑은 자를 보면 굉장히 위축돼 버리는 거야. 알겠죠? 위축. 근데 이제 그렇게 봐도 되고 이게 두 개가 격각살이잖아요. 격각살. 이건 인오술 궤도고 신자진 궤도란 말이에요. 이 수생목이 된다고 생각했다가는 이미 사주 물 가는 거야. 수생목은 자연의 원리라니까. 우린 자연의 원리보다 인간의 기륭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수생목 잘 안 됩니다. 아시겠죠? 수생목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목은 이 수가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위축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축됐다. 이 인목은 이놈하고 어우러져 있잖아, 그죠? 아, 나무에 쥐새끼가 들끈다, 이 말이야. 그런 개념을 이제 나중에 이제 재관을 봐야 되는데, 이 관은요, 관은 말 맡아나 옆에 목이 있잖아요, 그죠? 목 옆에 금이 있다지. 이런 구조를 나중에 보는, 관은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 합이 돼 있고, 알겠죠? 자기 옆에 있는 글자와 구조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야, 구조가. 이런 구조를 이제 보는 훈련하셔야 돼, 훈련을. 병화가 하는 일이 뭐다?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 그죠? 병화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 병화는 지구상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지? 아니면 열매도 빛을 나게 한다. 열매 경신금을 병화라는 불이 확 켜진 진열장에 전시한 상태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봐도 되고 경신금을 병화가 가을에 태양으로 더 성숙시킨다고 봐도 돼. 그런 이제 간의 구조, 천간의 구조. 아까 시간에 누구 사주했다고요? 장선생? 을병경을 안 해서 을병경? 천간이? 을병경. 이거 들었죠? 을병경. 네, 을병임. 을병임으로 돼 있나? 을병경이 아니고? 어? 경 있죠. 을병경임 기지가 막힌 구이 구조가 기가 막힌 거야. 을병경 구조가 있어. 게임 이게 똑같은
게임 끝이 을변경 임까지 가버렸잖아,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론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을변경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을변경인데 뭐 경이 하나 더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을변경이면 임까지 있구나, 완벽해져 버리면. 그게 이제 구조론인데, 구조론. 그래서 이 인목은요, 이게 가기가 지금 험악하다, 안 험악하다? 험악하단 말이에요, 험악. 겉에 나타난 건 화려하지만 속은 실제는 험악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지지는 지지끼리 어우러져 있고. 선생님, 아까 그러면 인하고 자가 지지가 바뀌었다. 그러면 수생목이. 아니, 바뀌어도 안 돼. 이거 수생목 안 되는 거야. 수생목이 잘 안 되는 거야. 될 경우가 와야 돼. 이는 옆에 자가 있으면요. 이는 자가 있으면 많이 위축된 거야. 지금 내가 한 건 남을 자랑을 해줬잖아. 인 자체를 보니, 지금 이 재는 겉으로 나타난 재고, 이건 실제 가진 재잖아. 그죠? 가진 재인데, 이 재는 옆에 수가 있으면, 재가 만약에 10억이면 5억으로 깎아야 돼. 6억으로. 이렇게 깎아버리면 되는데, 자꾸 뭐 이게 수생목 이거 할 필요가 없이 이 이는 옆에 자 때문에 굉장히 값이 떨어졌다고 보면 돼. 선생님, 그게 원래 경각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더 생각을 하냐. 어떻게? 경각. 아니, 격각살이니까. 네. 격각은 뭐냐면 상충이잖아. 네. 상충이 분발해야 되겠어? 안 분발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러면 격각이기 때문에 둘이가 조금 안 맞다. 그렇지. 그렇지. 격각살로 보면 되는 거야. 이게 격각살이니까 인도 자 때문에 격각의 해를 입었다. 자도 인 때문에, 자는 식신의 규모고, 이건 자기 구실, 인의 구실이 격각으로 좀 깎였다고 봐야 되는데, 자꾸 두 개 관계를 자꾸 본다니까, 관계. 물론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은 인으로서 오행으로 인목의 구실, 정제의 구실에서 자 격각 때문에 한 30% 까먹었다고 보면 돼. 근데 자라는 밤, 그죠? 비밀사, 애정사 이런 것들이 인이라고 태양 뜨면서 걸려 안 걸려? 들킨다, 그지? 이건 이제 30% 정도 까버리면 되는 건데, 자꾸 그것을 갖다 관계론적으로 설정을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인이란 놈은 여기 자가 있으면 가장 옆에 자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 만약에 인이 여기 있으면요. 자하고 축하고, 축하고 자하고 양쪽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인은 축 때문에 또 까부러지겠죠? 아, 인이 축이면 한 칸 빻고, 자하면 두 칸 빻고잖아. 인은 이미 자라서 더 커가지고 가지를 뻗고 열매로 가야 되는데, 빻고. 특히 양은 빻고 싫어합니다. 알겠죠? 호래기가 빻고 하겠어요? 빻고? 좀 이상하단 말이. 그거는 이제 사주 여러분이 궁금해서 질문한 거고, 이 사람은 사주가 이렇게 관도, 재도 다 이제 천간에 있어서 보기가 좋은데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자, 이 사람의 궁이, 이 사람 처를 본다, 처. 처를 보면요. 처를 보면 1번 뭐부터 본다? 처를 볼 때 1번 궁부터 본다. 궁부터 본다. 자꾸 성부터 본단 말이야. 1번. 궁부터 본다, 궁. 자, 1번 처가 축이, 처 자리가 축이잖아, 그죠? 처가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구조가. 처가 무슨 구조다? 동물로 말하면 뭐다? 축이 무슨 띠요? 소 같다, 그지? 애교가 있겠어, 없겠어? 축은 한밤중이니까, 그죠? 한밤, 겨울이니까, 자월 겨울이니까 움직임이 많겠어, 죽겠어? 이런 구조를 보시는 거야. 그냥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요. 마누라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그러면은요. 잘 활동이 즉다, 그지? 겨울은 활동이 즉잖아. 자축월은 제 활동이 즉다, 그지? 그럼 아프든가 집에서 살림만 할 것이, 이게 거의 잘 맞다고, 아시겠죠? 근데 이 갑목이 있든 없든, 이 축이 아내의 궁이잖아요. 아내의 성은 여기, 갑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 그지? 이 궁을 우선 먼저 보라니까. 그러면 아내의 궁에서 지금, 갑목이 정제 처성이잖아요. 을목은 편제 애인성이죠. 그죠? 애인성이다. 그러면 이 축은, 갑목이 축이면 생육대 대지죠. 대지. 대지요. 대지요. 대지. 대지. 그러니까 지금 아내는
대지다, 대지. 알겠죠? 여기가 말마따나 이제, 갑목은 양간이죠? 어? 양간이니까 여기가 록이나 왕이 들어가면은, 그죠? 아내가 좋겠어, 나쁘겠어, 일단. 좋다. 생, 로광, 쇠까지는 좋은 걸로 본다, 그죠? 어? 생, 대, 로광은 좋은 거잖아. 아내가, 근데 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 그냥 읽어도 맞아. 근데 이제 아내가 대지니까, 그죠? 반듯하다, 그지? 준비 다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내가 대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자식을 본다, 자식. 아내가 대지니까 쓸만하잖아. 아내가 쇠지고 병지고 이러면 거기다 축 같은 글자가 묘지고 이래버리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이 축 자체는 현재 아내가 움직임이 짙고, 그죠? 소처럼 미련하기도 하고, 그죠? 근면성실하기도 하고, 이 조용한 집에만 있고 살림만 하고 나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아, 축이 겨울에 뭐 나가나? 근데 대지니까, 그죠? 섞어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궁이 여기잖아, 자식궁이죠? 이 사람 자식이 뭐냐면 화잖아, 화. 자식이 화잖아, 병화, 병화. 병화, 그죠? 병화니까, 병화가 자의 무슨 지다? 태지다, 태지. 태지니까 자식궁에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식궁은요, 자식궁은 12운성을 반드시 감안해. 아내궁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원판의 문제고, 원판의 문제고. 그러면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게 하여튼 재하고 관이잖아. 또 사주가 식신상관을 주로 쓰는 사주는 식상을 봐도 돼요. 그래야 무슨 얘기냐면, 이 자식궁에 뭐 쇠병사 이런 거 들고 이제 뭐 묘지 들고 이러면 아들 놓기 힘든 거야. 알겠죠? 옛날에 보면 뭐 자식이 뭐 아들 셋에 뭐 딸 몇 이런 거 나오는 게 다 그걸로 보는 건데 지금 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식궁이 태지면 태가 뭐예요 지금? 에? 아슬아슬 하잖아요. 그죠? 붙었다 떨어졌다. 그지? 그럼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더 잘 맞지. 정관이 자식인데 관이 용신이라서 나한테 맞다? 잘 안 맞습니다. 실제 보면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금년에 경자년이면, 자가 왔으면, 재관은 전부 여기 힘이 없죠? 재는 이게 욕지잖아요, 욕지. 욕지니까. 작년에가 생지였잖아요, 그죠? 생지에서 힘을 받았다가 금년에 좀 떨어내야 되겠죠? 때를 베끼고 옷을 벗고, 그죠? 지금 주춤하는 시기다. 그죠? 욕본다. 그죠? 경상도 말로 욕보는 시기다. 그죠? 그 다음에 관도 태지다.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금년에 당신 큰 꿈 꾸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인성. 인성이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는데, 무기토를 세운에 볼 수도 있고, 대운에 볼 수도 있다, 그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12운성은 그때 에너지, 기후의 에너지를 보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월지는 뭐예요, 월지는? 월지는 직장궁이고 사업궁이죠? 직장궁이고 자기 집궁이지. 궁이 중요해. 그렇지. 그거 딱 받고 있어야지, 그죠? 이 사람 직장이 자수잖아. 어? 자수면 직장이 뭐 백화점 화려한 번화한 데 있겠어? 조용한 데 있겠어요? 자수니까. 조용하다, 그지? 좀 꽁꽁. 이거 한의사야, 이 사람이. 한의사. 그 젊은 사람, 아직 젊은데, 이제 그. 이 자가 자기 직장 궁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자도 자기가 개업이라면 개업이는 여기잖아요, 그죠? 본급적인 여기 오죠? 여기나 얘는 뭐, 조용한데, 그죠? 막 광고 막 때리고, 그지? 이렇게 뭐, 이런 데는 아니고 조용한 데도 생각하시면 돼. 이 글자 모양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대로 읽으시면. 그럼 이 사람은 손님 오면 조용조용 얘기하겠어요? 막 내가 뭐 하고, 뭐 인증샷 찍고, 뭐, 유명한 씨름 선수 와서 침 맞고 갔다, 이런 놈들 있잖아. 그거는 12 지지로 어떤 지지가 많겠어? 사오미가 많겠죠? 이런 사람 있잖아. 유명 작가들 사인 받아놓고 막 삐까번져 간판 달고 누구나 하지만 이 사람은 조용히 한다. 고객한테도 차분차분 조용히 해야죠. 이런 것이 글자 그대로
구조 그대로 읽으시면 돼. 청간은 밝다, 그죠? 겉에는 굉장히 밝은데 쓱 들어가서 한참 실지 보니까 이렇더라는 얘기 아니야. 아시겠죠? 청간은 겉으로 나타난 부분, 정신적인 부분, 지지는 실질적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신금은 여기가 다 장생지야, 장생지, 그죠? 생지야, 생지. 생지니까 음간은 생지를 만나면 일이 많다, 즉다, 아까 많아지는 거예요. 여자는 태어나면 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신금은 생지잖아요, 생지, 그죠? 경금은 뭐예요, 경금은? 사지죠, 사지. 내 경쟁자는 내 사무실은 다 나한테 꺾이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이게 전부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빠진 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다 빠진 임계, 그죠? 임계 다 빠졌다, 임계, 그죠? 임계는, 임수는 이 왕지잖아, 왕지, 그죠? 임수는 직장이나 자기 집에서 왕지 노릇을 할 것이다, 그지? 왕지. 그 다음에 여기는 병지고. 이렇게 다 응용하시면 돼. 응용할 게 여러 가지인데, 그건 여기 공부하다가 고객이 왔을 땐 거기서 필이 꼽힌 거 하나만 가지고 딱 상담을 하는 거야. 그건 이거 다 얘기했다는 틀리는 게 나오면 쪽팔리잖아요. 틀린 게 나오면. 12운성 활용품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2운성하고, 12신설하고, 일진법하고, 구조망하고, 비빔이면요, 사주 다 풉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국용신이나 뭐 깊이 공부하는 것들은 천천히 하시는 거야. 공부 다 해서 나온들 뭐 할 수 있어요? 실지해 가면서 공부를 더 하는 거지. 그 내가 카톡에 올린 게, 이 내가 상담사가 되려면 첫째는 명리학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대 명리에서 그걸 다 배워야 된다고 이런 공부를 한다, 그죠? 근데 다 배우고 나가면 좋지만 다 배우고 나갈 짬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요,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만 가르쳐도 상담 잘하는데, 공부 다 하고도 지지리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 좋은데. 한 가지만 갖고 귀가 큰 사람 어떻다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씩 울겨먹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을 얼마나 잘하냐. 격국용신이 어떻고 비견이 상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강약이 어떻고 용신이 어떻고 상담을 잘한 사람 하나를 가르쳐도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 세 번째는 광고 잘하는 사람이죠. 광고. 사무실 같더니 말이야. 삐까바지게 차려놓고요. 막 고소 같은 거 막 쌓아놓고 다 뭐 그냥 유명 인사 사주 보러 간 거 다 인증샷 찍어놓고 밖에도 삐까뻔쩍하고 그죠? 그다음에 무슨 뭐 유튜브에 막 때리 찍어 대고 그다음에 뭐 텔레비 나가서 광고 이런 그 세 개 중에서 내가 어떤 게 더 강하냐면 그 강한 쪽에 일단 강한 쪽에 휠을 꽂혀야 돼. 그 세 개가 다 실력이지 명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서울법대 나온 놈이 뭐 다 하면 되게 공부 잘하니까. 자꾸 이제 실력이 없으면은 상담술하고 광고술이 뛰어나면요. 광고 귀차게 때리면요. 일단 돈 버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 사람 그렇게 유명하고 아파 사무실도 크고 말이야. 뭐 비서도 있고 말이야. 유튜브 막 나오고 있지. 유명한 사람 다 갔대. 그냥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만 몇 년 부디고 먹어도 돼. 근데 이제 실력이 없으면 허한 거지. 공부는 계속 하시면 되는 거야. 되는 건데, 자꾸 명리의 그 근본인 무슨 격국용신 이런 게 있잖아요. 격국용신은 옛날 고전에 그 부귀, 빈천을 보는 거야. 귀천 뭐야, 귀천. 이 사주가 귀한 사주인지 천한 사주인지 탁 사주 보고 훌륭하다 이거 보고 싶잖아. 그거 볼 생각 안 하면 돼. 내가 아는 법에 가지. 그 귀천을 보는 게 격국이에요. 격국. 귀천을 보는 게 격국이라. 물론 격국 공부하면 좋지요. 하지만 언제 그걸 다 하고 오잖아. 그냥 이렇게 이걸 가지고 상담자한테 필요한 현재적인 문제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예문 하나 더 해봅시다.